경제를 봅니다. 다음 정비 수율에 대하여 100번째 한 가지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되어 있고요. 정비 수율이 2, 6, 18, 54, 162, 486,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열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첫항 또는 초항이라고 그랬죠. 등비 수열은 2가, 현재 등비 수는 2가 초항이고요. 그 다음에 등비는 이웃한 두 항 사이에 비율이 같다. 그걸 공비라고 하는데 곱한 숫자 같다는 겁니다.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인가요? 3이죠. 그 3이 바로 공비에 해당됩니다. 6에다 3을 곱하니까 18, 18에다 3을 곱하니까 54, 54에다 3을 곱하고 160에 3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문제는 100번째 항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고 이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던 초항과 공비를 넣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항 A1을 초항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A1에다가 공비라고 하는 R을 한번 곱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인 A3는 A2에다 역시 R을 곱하는 거죠. N번째는 N-1보다 R을 곱한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비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N번째 항은 초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비를 몇번 곱했냐면 n-1 제곱해서 곱해진 겁니다. 수식을 좀 복잡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거죠. n번째 a는 a1 초항에다가 r을 n-1번 곱한 값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조지 문제에 있어서 a1은 2이고 공비 r은 3입니다. 문제는 이제 100번까지의 항을 9에서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이 순서도에서 사용을 하게 될 변수들입니다. A는 초항을 나타내고 여기서는 2죠. R은 공비를 나타내고 여기서는 3입니다. S는 초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을 보관하는 건데 초기 값을 0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초항 A로 잡았습니다. N은 이 수열, 특히 이제 등비 수열의 항의 순서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이 초항을 이미 합을 구하는 S에 설정했기 때문에, 자, 초기 값을 초항 A로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N은, 벌써 하나는 이제 썸에 들어갔죠. S에. 그래서 N은 2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고요. N번째 항의 일반적인 변수는 A에는 A 곱하기 R에 N-1이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등비 수열입니다. 자, 등비 수열에 관한 흐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차트입니다.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되어 있고, 여기 끝에 부분을 잠깐 보시면, n이 100보다 크냐, 만약 크면, 이제 100까지 다 했기 때문에, s 값을 출력하면, 원하는 값이 s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r은 3, 공비, a는 2, 초항, s는 a, 100까지 합을 보관하는 변수인데, 일단 a라는 초항으로 초기값을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열에 가까이 대해서 반복해주는 변수 n은 2부터 시작합니다. 1은 이미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죠. a는 a 플러스 r, 이 공비 수열의 특징이죠. 현재의 a, 이게 이제 전항에다가 r을 곱하면 그 옆에 있는 새로운 항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는 s 플러스 a. 요거는 이제 등비 수열에 있어서 이제 n번째 항이 n-1번과 어떤 관계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것은 누적하는 거죠. s는 현재 s에다가 a 값을 더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n은 n 플러스 1, n을 하나 증가시켰을 때, 그게 이제 100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해서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안 하게 되면 요 누적했던 S값을 출력하면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디버깅 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좌변에 처리 기호의 equal 사인의 좌변이 변수죠. R, A, S, N. 그 다음에 ASN은 여기에서 반복하면서 값이 갱신이 되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검은색 원본을 썼습니다. 1, 2, 3, 4.
567. 자, ASN이 567에서 바뀌는 거하고, 여기 이제 초기값이 바뀌는 거좀 달라지죠. 네, 마지막 8번이 S값을 출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디버깅표를 보겠습니다. 자, R, ASN, N이 100보다 크냐 이렇게 되어 있죠. 초기값이 1, 2, 3, 4에 의해서 2, 2, 2, 2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5번에 의해서 A값이 갱신이 되죠. 그래서 요 2에다가 R값을 곱하죠. 그러니까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번은 이제 반복이 되니까 여기다가 다시 3을 곱하니까 18, 54, 162, 점점점점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요. S는 이제 요 2에다가 새로운 A값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8이 되고, 8에다가 18을 더하면 26이 되고, 26에다가 54를 더하면 8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요 N은 수열에 가까이 번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 초기값을 S에다 직접 주고 시작했으니까 2부터 시작하죠. 자, 4는 2고, 7부터는 3, 4, 5, 6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 N이 100보다 크냐? 처음에는 다 false겠죠. 그래서 반복을 하다가 이제 어느 마지막 순간 101번째는 이제 커지는 값이 되게 됩니다.